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저녁 안 드셨죠?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도 저희의 방송을 생중계로 보기 위해서 일단 인사 먼저 할까요? 리더가 없네. 둘, 셋, 우즈라. 안녕하세요, 우즈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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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보나입니다. 안녕. 오늘 저희가 매운 걸 먹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후드도 맞춰 입고 불타는 네 불타는 화요일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불타는 메뉴를 또 골랐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이거 닭발 불타는 닭발 그리고 엄청 매운 떡볶이 엄청 매운 거예요. 네, 엄청 매운 떡볶이 이거는 엽기적인 닭발이고요. 네 이거는 신상 떡볶이. 요즘 저희가 저희 멤버들 거의 대체적으로 이 두 메뉴에 빠졌어요. 사실 저희가 점심도 떡볶이를 먹었다는 건 안 비밀. 네, 저는 3시에도 이 떡볶이를 먹었었어요. 저는 1시에 먹었습니다.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매운 거 덜덜. 매운 닭발 아닙니다, 여러분. 닭발이에요. 저녁 먹었어요? 먹었나요? 아, 먹었다고. 어 맞아요 그 떡볶이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떡볶이 중간 맛을 맨날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매운 맛으로 해가지고 저희 매니저 언니가 먹을 거 화끈하게 먹으라고 매운 맛을 처음이에요. 친절하게 시켜주셨어요. 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아 냄새가. 매운 거 땡겨. 오 맞아. 아 맞아요. 오늘 맞춰 입은 거 맞아요 둘이 빨간 걸로. 저희가 보통 하트가 몇 나오죠?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저희가 오늘 하트 공략을 해서 하트를 넘으면 2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로 해볼까요 언니? 둘이니까 5만 해볼까요? 5만? 5만? 둘이 5만 하트? 5만? 5만? 콜? 5만 하트 넘으면 저희가 2탄을 찾아뵙겠습니다. 메뉴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세요. 2탄은 또 이 둘의 조합으로 방송하는 것도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만 하트 하트 눌러주세요. 연자매라고 일명. 연습생 때부터 엄청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컴백 언제 해요? 컴백 비밀이에요. 열심히 아 여기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일단 어떤 거 먼저 먹을까요 언니? 우리 떡볶이 먼저 먹을까요? 네. 그러면 장갑을 다시 빼고 닭발 먹고 싶어요. 아니요 됐다. 아 근데 이게 매운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언니 이거 여기 컵 드실 거 아니면 이걸로? 아니요 이걸로 먹어. 이걸로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려나? 제가 이 먹방을 어? 별로 안 괜찮은데? 근데 어떤 많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맨날 그거 보면서 먹고 싶다 그래서 네, 드디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섯 개를 한꺼번에 먹고 싶어요. 전 네 개로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어? 딱 마침 여기 다섯 개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딱 다섯 개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개를 제가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마침 또 종이컵이어가지고 한 번에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어? 들까? 해볼게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오! 다시야도 안 보였어. 안 보여. 이렇게 보여줘야 돼. 한꺼번에 넣는데 안 보였다며요? 다시 도전? 별로 안 매운데? 괜찮은데? 아까 내가 몇 시간 전에 먹었던 중간 맛이랑 뭔가 맛이 비슷한데? 쩝쩝거리는 소리가 더 나면 저희 아니에요? 누군가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개를, 다섯 개를 젓가락에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나 세 개 도전. 그럼 네 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바꿔볼게요. 와우! 5만이 갑자기 금방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3만이에요. 15만 가볼까? 아, 10만? 20만? 20만 될까요, 여러분? 오. 20만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러다 우리 2탄 못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2탄하게 해주세요. 2탄 하고 싶어요, 여러분. 20만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찍지? 어, 이게 슬슬 온다. 아, 이 주변이 따갑기 시작해졌어요. 슬슬 와. 여기 어디냐고요? 회사입니다. 짜잔. 저희는 설의 마을에 있는 S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맞아, 팬덤명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공모해주세요. 저는 우정을 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잠깐, 어, 세 개밖에 안 됐네요. 매워. 아, 매울 땐 매실이죠, 여러분. 자, 맥주 아닙니다, 이거. 자, 세 개. 제가 항상 찹쌀 순대나 찹쌀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죠? 찹쌀, 찹쌀하네요. 근데 이거는 떡볶이니까 구원의 손길이 도착했습니다. 매우면 죽을 먹으라고요? 야채죽이에요, 네. 여러분. 야채죽을 했네요. 떡볶이는 쫄깃쫄깃하네요. 닭발도 먹어줘요. 제가 좀 닭발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5만 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 이딴 가자! 이딴 가자! 와, 벌써 5만이 넘었어. 추석한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그럼 제가 5만 기념으로 닭발을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 세부가 있네요. 다행이다. 저희는 뼈 없는 걸로 안 했어요. 뼈 있는 아이. 닭발은 무조건 뼈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건 닭발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닭발 먹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뼈를 안 뱉어요, 잘. 저희는 발가락 뼈까지 먹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짱이죠? 이렇게 엄지, 엄지로. 병든 닭이라뇨, 여러분. 나는 다른 멤버들은 지금 연습 중이에요. 근데 저희는 브이앱을 위해서. 아, 갑자기 맵다. 근데 남자분들은 닭발을 못 먹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어떤 분이 언니 태블릿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어, 그런가요? 화면이 다 보이나 봐요. 보여요? 닭발 포즈 취했어요. 언니 그거 아세요? 제가 닭발 포즈로 유명해진 거 아세요? 그게 제가 아, 이거 봤어요. 여름이한테 배운 거거든요. 여름이랑 저랑 놀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포즈를 제가 그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농구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펜사장에서 했는데 아, 갑자기 웃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닭발 주연이라고 이렇게 엑 이렇게 하는 게 나와가지고 닭발 포즈. 아, 또 주연아 수능 잘 봤어라고 물어보시는데 수능 잘 봤나요? 오, 네, 잘 봤어요, 아주. 닭발에서 호구네? 닭발 며칠 만에 먹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는 닭발과 떡볶이를 사왔거든요. 오, 7만! 여러분 힘을 내세요! 나도 눌러야지. 여러분, 앞머리 없는 거 너무 오랜만이죠? 감사해요, 이쁘다고 해주셔서. 한국자 한국자 점수를 공개하래요. 아직 성적표를 못 받았어요. 아직 성적표를 못 받았어요. 네. 그렇죠. 오, 7만. 입술이 우추덕이 되어가네요. 아, 그래도 설아 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맞아요. 아, 닭발 하나를 더. 다음은 뭐 먹을 거야? 다음. 어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상 받았어요. 많이 발전해 나가는 우주소녀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 지연이 뿌염 언제 해요? 왜 자꾸 제 뿌염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뿌염! 이거 컨셉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쪽, 뿌리 염색을 안 하는 게 유행이래요. 안쪽 뿌리 머리색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게 요즘. 여러분, 뿌리가 유행이라고 해요. 투톤이에요, 투톤. 여기 흑발 입힌 거예요, 여기만.
이게 사실 계획된 맞아요. 계획된 겁니다. 오, 8만 됐어요. 오! 오, 오 이래대로 올려볼까? 아, 아 에이, 20만은 좀 1분으로 인사해 주세요. 곰방와. 곰방와. 중국어로 인사해 주세요. 니하오. 영어로 인사해 주세요. 헬로. 어, 우리 다 태국어 한다. 응. 맞아요. 두피 아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유행이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유행을 선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뿌염을 하지 맙시다 우리. 어, 어떤 분이 팬카페 만 명을 다 돼간다고.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리 길 났다고 자꾸. 자꾸 그런 길?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은서도 지금 뿌리 장난 아니에요. 제가 머리 색이 좀 어두워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여기 여기까지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나 안 보여. 네. 우주 소녀가 존재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 아. 다른 멤버들 와, 열심히 닭발이. 마지막에 이제 큰 뼈만 남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이게 다 발가락 뼈를 자꾸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발가락 뼈 맛으로 닭발 먹는 거죠. 근데 닭발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은근 계시더라고요. 닭발을 못 드시는 분들은 오돌뼈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돌뼈도 진짜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오돌뼈다. 꼭 드셔보세요. 여기 또 닭발 하나를 더 주셨어요 지금. 근데 이게 닭발이 어머머 비주얼 때문에 못 먹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오돌뼈 막상 오돌뼈. 한번 먹어보면은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도비님이 끄덕거리십니다. 앞에 도비가 10만 넘거든요. 오! 와 이러다 20만 찍겠는데? 약간 우리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돌뼈는 무슨 맛이냐고요? 오돌뼈는 약간 제육 맞아요. 제육볶음에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은서 도시락 맛있었네요. 아 도시락 맛있었어요. 장바 할까요 제가? 네 장바 오시고 다영이하고 엑시 언니하고 루다 언니하고 여름이가 도시락 만들어줬는데. 울었어요? 먹고 울 뻔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 에이 울어. 에이 그런 데서 어떻게 울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는데. 근데 제 친구들도 너무 잘 먹었어요. 불고기 너무 맛있다면서. 저는 수빈이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따뜻한 국물에다가 막 김밥이랑 사주셨었는데. 은서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보나의 사랑의 총알 한번 보여달라고. 아니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비교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더 식욕이 도르시지 않을까? 자, 아, 자, 나 이러지 맙시다 우리. 네, 시작. 닭발 들고, 닭발 들고, 닭발, 닭발 들고. 땅이야, 땅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저녁으로 닭발을 많이 드시네. 아랍 팬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했는데 저희가 아랍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헬로. 헬로. 아임 보나 은서. 아, 유보나? 아, 유, 아니, 유, 유은서? 보나? 제가 보나입니다. 아, 제, 유은서? 아, 네.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네. 여러분, 저희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먹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중국 팬분들도 꽤 많이 보고 계시네요. 닭발 CF. 닭발 들고 귀여운, 아, 닭발 CF? 어? 신용적이네. 당신과 함께 닭발이라면 행복해요. 팀장이 노려보고 계시네요. 이런 닭발 먹으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맞아, 여기 콜라겐이 엄청 가득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보나 언니 하면 CF? 아, 해야죠.
아, 예, 한번 짚어주셨네요. 아, 자, 보나 언니의 닭발 씹고 한번 가겠습니다. 닭발이 끝내줘요. 진짜냐, 진짜! 나 뛰어내려. 말리지 않겠어요.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다음 분이 다음 방송 때 만약 하게 되면 불족발을 먹으라고. 불족발? 아, 불족발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버섯? 홍족발, 그 홍족발대와 칼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브랜드명은 아니에요. 있는데, 거기에 그, 가면 칼국수가, 아! 무한으로 계속 우리 같이 갔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안 갔나? 저는 다영이랑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칼국수도 진짜 맛있고 족발도 진짜 맛있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한 명이랑 같이 가서 교복 입고 만나네, 연습생 때. 네. 뭐 먹고 그렇게 했니? 야! 이런 거 먹고 야! 닭발이세요, 여러분! 닭발 드세요. 여러분들은 닭발 닭발 말고 드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근데 매운 거 원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발, 오돌뼈 이런 거 말고 약간 특이한 음식들 있잖아요. 추천해 주세요. 저희 한번 도전해 보게. 누가 매운 거 잘 먹냐고요? 저희 둘이 제일 잘 먹지 않나요? 다원 언니도 잘 먹어요. 다원 언니가 다원 언니가 저희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떡볶이를 매운맛으로 시켜 먹어요. 맞아요. 평소에도 저희가 시켜 먹을 때. 근데 닭똥찜 진짜 맛있죠. 저희 곱창도 사랑합니다. 곱창 막창 장난 아니에요. 돼지 껍데기 좋아해요. 맞아요. 오! 하트 14만 됐다고. 메뚜기튀김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20만 찍겠어. 저희 엄마가 닭똥찜을 진짜 맛있게 하고 진짜 맛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언제 한번. 근데 은서 어머님이 라면에 케첩을 넣어서 라면에 케첩을 넣어요? 케첩하고 또 미기가 생각이 나네. 미기 케첩 미기가 미기가 탕 오늘 미기... 케첩 같다 오늘. 미기가 감자튀김. 부정 못 하겠어. 네, 터졌고요. 눈물 날 것 같아. 매워 죽는 거 아니에요? 입술 완전 빨개요. 보이세요? 내장국밥 좋아해요 저희. 저희 못 먹는 거 없어요. 저 선지국밥도 진짜 좋아해요. 왜? 아 중국어. 중국어 한번 해주세요. 大家好，我们是恩熙和包呢。我们现在吃辣的。啊，对。辣的。炸鸡排。 이거 뭐라고 말하죠? 鸡的。 지더 지더 할리버 파 야 푸트 푸트 그러니까 이거 라더 라더 소이 177바 好吃 중국 떡볶이 제가 중국의 닭발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중국 닭발은 하얀색인 거 아세요? 근데 매워요. 그리고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닭발 포장이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 안에 약간 꽈리고추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매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중국 그것도. 친구들이 중국 갈 때마다 저희가 중국 막 불량식품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기하고 선희 언니가 저번에 중국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중국 간식을 이만큼 많이 사와가지고 근데 지금 또 언제 또 다 같이 먹어가지고 또 없어졌어요. 신기해요. 중국은 닭발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나오고 목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따로 나와요. 하얗게 매운맛인데 또 한국이랑 다른 매운맛이라서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각국 나라들의 매운 음식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 일본에도 매운 음식이 있나요? 일본 음식은 대체적으로 순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저희 팬분이 오늘 입장하셨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를 모셔볼 건데요. 그걸 입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팬분이 오셨어요. 손만 나간다고.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뽀얗게 예쁘게 나와요. 오늘 제 후드티 협찬사. 후드티 협찬을 엑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 같은 인사 다 하시죠. 저희가 리더가 네. 없어서 아까 리더 어색하게 했거든요. 어머어머어머. 그러니까 목줄이 벌렸어. 맛있나요? 네. 떡볶이 한번 드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다이어트 해야 돼서요. 아 괜찮습니다. 아, 왜 다이어트 해요? 다이어트 해야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그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닭발이다. 엑시 저 닭발 드시죠. 안녕. 엑시가 닭발 엑시 이쁘다. 어 이렇게 또 저희 아, 팀장님이 그거. 굳이 권하시네요. 굳이 권하시면 또 제가 어른이 주는 걸 또 맞아요 안 먹으면 어른이 주는 음식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먹고 또 헬스 열심히 아 네 이거 먹고 열심히 헬스 열심히 또 헬스 2탄 하시죠 바로. 아, 어 네 열심히 어 요즘 성소랑 연정이랑 엑시랑 열심히 헬스 중이거든요. 아 님도 네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엄청나네. 아, 저 매운 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매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엄청 매운 맛을 시켜가지고 먹다가 네. 일주일 만에 위염이 걸린 거예요. 아. 아침에 학교를 가서 병 너무 아픈 거죠. 병원에 갔더니 급성 위염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엄마가 매운맛 금지령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천에 살잖아요. 저희 아빠가 저희 언니들과 같이 함께 데리고 송내역에 가면은 닭발집이 어, 또 거기. 네, 닭발집이 모르 왜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해요. 송내에 닭발집이 진짜 많은데 송내를 가서 매워요. 가서 항상 정말 다 저희 엄마, 아빠, 저 언니 둘까지 다섯 명인데 다섯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닭발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또 저희 이모가 부천 사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닭발집을 많이 갔었는데 왜 눈물이 나지? 뭔가 부천에 매운 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둘리공원이 뭐예요? 네? 네? 둘리공원? 둘리공원은 뭐예요? 부천에 둘리공원이라는 곳이 있나 본데? 저는 저희 집 근처 말고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오! 하트 19만 됐어요! 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희가 하트 20만 하면은 매운 때 이렇게 먹방 2탄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캡사이신을 원샷 하신 게 어때요? 에이 그거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맛있네요. 네. 잘 먹고 갑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전 이만 김밥 드세요. 아니 아니요 살쪄요. 살 안 찌는 친구들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엑시 언니 이뻐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잘 먹네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여러분. 오 맞아 여러분. 아 여러분 뭐 드고 네. 뭐 드시고 조심히 계세요? 가세요. 지금 뭘 드시고 계신가요? 우주소녀 사랑해요. 아 마네킹 챌린지. 어 보셨어요? 저희 그거 에피소드가 많죠. 맞죠. 저요. 저 그 제가 창문에서 딱 창문을 닫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다 완벽히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시민분들이 진짜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가 막 계속 뭐 하나 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러고 대기 타다가 민망했었습니다. 준비님이 또 큰 활약을 이러면서 무슨 왜 혼내는지 모르시는 분들 오! 와! 빠바바바바 20만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20만을 찍었어요. 저희의 매운 음식 방송 2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악수. 자 여러분 야채 죽 한 입. 자 빨리 한 입 마시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악수. 루다랑 저랑 커피를 엎질러서 준비님한테 혼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약간 언니 혼났는데 웃고 있었던데? 그게 진짜 혼날 때마다 아니요 아니 이렇게 엎어서 손은 들고 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루다가 엎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 내가 엎질렀는데 루다한테 덕 아닌데? 아, 그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서로 안 우, 너가 엎질렀다고 하는. 처음에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 울상을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다시? 이거 보이세요? 강제적으로 먼저 씨. 아! 어, 죄송해요. 아, 두 분이 중고를 잘하신 이유. 저희가 제일 오래 배웠습니다, 멤버들 중에. 언니도 저희... 중학교 때부터 맞아요. 배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 언니들이 중국에 유학을 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조금 진짜 많이 신기한 게 저희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는데 다른 곳에서 그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고 있었고 은서도 다른 곳에서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었는데 회사를 왔더니 중국 선생님 미팅을 한다고 봤더니 그 선생님인 거예요. 어쩌다고요? 그 선생님인 거예요. 여자분 뭔 누구라고요? 그 선생님이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신기하다면서 저희 둘이 수업을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과. 그래서 아, 더 약간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둘이 한 반인 거죠. 어, 네, 그러니까 멤버들과 따로. 저희 그러니까, 둘이 따로 쓴다. 저희들이 따로 먹고 있습니다. 운명? 네. 운명이라고 하는. 은서 앞머리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맞아, 여기 있어요. 잠깐 숨겼어요. 여기. 연습할 땐 불편해가지고. 오랜만이죠. 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혹시 몰라요. 선생님은 여자인데. 선생님 남자면 안 된다. 아, 선생님 여자분이세요. 엄청 예쁘신. 아, 진짜 예쁘세요. 진짜 예뻐져요. 약간 헤이즈 선배님 닮았어요. 헤이즈 선 아 맞아 약간 아, 진짜 엄청 예뻐져요. 미모의 여 선생님입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아 아주 미모의 진짜 화려하시고. 미모의 맞아요. 미모의 화려하시고 맞아요. 선생님 공개해주 선생님은 오늘 안 계십니다. 아 튀김이요? 아 튀김 또 아 맞아요. 그 선생님이 한국 분이신데 중국어를 또 유학하시고 엄청 잘하셔가지고 성소도 열심히 지금 성소와 미기와 선이도 열심히 한국어를 네. 배우고 계십니다. 다 같은 선생님이에요? 아, 어, 계십니다. 아시죠? 튀김 오뎅. 어, 나 튀김 그거... 어묵. 오뎅을 안 먹었네. 어묵. 오뎅 아니에요? 어묵. 어묵 어묵. 와. 에 네. 튀김 어묵 진짜 맛있어. 김 한국 어묵. 어묵. 이거. 뭐지? 네, 이 만두. 제가 아직 서울말 적응이 안 되는데. 만두도 맛있어요. 미기 케첩 이야기가 뭐냐고. 아까 미기가 케첩을 안 먹어요. 토마토를 싫어해가지고 가끔 방울토마토 아니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안 먹는 것 같아.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들어가서 다 빼고 햄버거에 있는 케첩도 안 먹어. 감자튀김을 케첩에 안 찍어 먹어요. 네. 그냥 먹어요. 근데 저도 그냥 먹어요. 저도요. 케첩 맛 아닌가요? 아니죠. 감자 맛이죠. 아, 회방할 것이 맞다. 사람들이 찍먹이냐고 부먹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던데 찍먹이. 제가 채팅을 잘못 쳤나 봐요. 그래서 찍먹이에요 저는. 저는 상관없어요. 맛만 있으면 돼요. 전 찍먹입니다. 제가 채팅창에 다 부먹이라고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찍먹이에요. 전 찍먹입니다. 마마는 안 가요, 여러분. 감자튀김은 아... 쉐이크에 찍어 먹어야죠. 아, 그 쉐이크에? 미기는 미기의 특이 식성을 아는데 미기가 탕수육을 짬뽕 국물에. 오 맞아요. 그 탕수육 소스가 아니라 짬뽕 국물에 찍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었어. 24만 여러분. 여러분. 당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 이대로 30만 원 가볼까요? 그럼 공약을 하나 봅시다. 어 공약 하나 봅시다. 뭐 할까요? 30만 원이면 30? 뭐 할까요? 공약 여러분 말해주세요. 보고 싶었던 거. 30만 어떤 분이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 왜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왜요? 30 하고 싶은데. 여자 둘이서 잘 떠든 게 거예요. 잘 떠들었나요 오늘? 둘이서 춤추게? 춤추 안무 영 아. 안무 영상 아니면 안무 저희가 무슨 뭐 무슨 안무 어떤 영상? 안무든 뭐 걸그룹 노래 메들리
아 그러면 거. 여러분 40만 찍으면 저희 둘이 안무 영상 하나 올릴게요. 어때요? 아니죠 여기서 직접 보여드려요. 아 여기서 보여드려야 돼? 아 그러면 30만 하나. 아니면 아, 간단한 아니다. 춤 정도. 춤? 간단한. 25만 절 봐. 무섭다 뭔가. 아 보나 언니 사투리. 자꾸 그런 것만 잊지 말라고. 사투리 보나 언니 그래요? 사투리. 사투리 가실게요. 왜 그러는데? 맑다. 맑다. 멤버들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제가 다리 왜 지적해요? 궁금하면 계속 보세요. 제가 다리 왜 지적해요? 아 이거 저 영상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거 우리 언니 뭐예요? 우리 언니 뭐예요? 꾸민 뭐예요? 저 너무 귀여워요. 저 엄청 달려. 마스터 오브 이따가기. 마스터 오브? 선이는 뭐야? 제가 짝꿍이잖아요 차에서. 저희가 뭐 매니저 오빠가 저희에게 공지를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갑자기 빼더니 뭐?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렇대요 이때. 아 근데 왜? 왜? 옆에 은서도 사투리 보여달래요. 저요? 저 사투리 못해요. 가르쳐 드릴까요? 아 근데 사실 예전에 연기 수업을 막 받을 때 연습생 때 보나님한테 좀 배웠었어요. 맞아. 근데 못할 것 같아요. 맵다. 맵다. 니 맵나? 조금 맵다. 조금 맵나? 아, 좀에 맵네. 좀에 맵네. 아, 다른 멤버들 연습하고 있어요. PPAP 보러달라. 어? 아이의 뭐 닭발. 아. 아이 해버 닭발. 삐삐삐삐삐삐삐. 사실 저 그거 잘 몰라요. 저 알아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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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땅 됐네. 아해버 닭발, 아해버 떡볶이, 아 이스 파이어, 아해버 떡볶이, 아해버 닭발, 뚱뚱땅 이츠 스파이시. 아해버 닭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가? 안녕히 계세요. 앉아. 앉아. 안녕히 계세요. 앉아. 정사. 여러분 매운 걸 먹어서 조금.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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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다. 2호 팬분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들고 가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반반 입고 있어가지고. Yeah, my fashion. 안녕하세요, 오즈네오 선희입니다. 네, 중국어로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니하오. 니하오. 워시 유저선인데 슈에이. 와. 와, 선희 놀리지 마. 선희 놀리지 마. 아, 선희 놀리는 제 맛이. 너무했어요, 저도. 뭘 너무했어요? 들은 거 있어요? 들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몰라, 또 몰라, 또 몰라. 그리고 저희 한국 멤버 둘이 닭발을 잘 먹는다 하면 선현이도 닭발을 진짜 잘 먹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중국표 닭발 접하게 된 계기도 선현이가 줘가지고. 선희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중국 소스를 찍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먹죠? 여러분 방금 먹은 게 닭발이었습니다. 아 선희 누나 애교. 닭발 먹으면서 보여줘. 애교 한번 보여달라고. 오, 너무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닭을 따라 한 거지. 안녕히 계세요. 아, 선희 언니, 선희 언니 비니 쓴 거 이뻐요. 비니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요즘. 감사합니다. 앞머리가 첫핏백이 돼버려가지고. 흑발도 아까 선희 언니 흑발도 이쁘다고 막 올라왔었어요. 어떤 분이 선희 언니 뒤통수 만드신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이럴 때 한국어 잘해요. 네, 이럴 때 이럴 때 갑자기 한국어가. 요즘 네. 중국에서 영화 찍고 왔더니 어머. 액션이 손입니다. 봐봐, 액시. 액시 이미 하고 갔어요. 어. 얼굴이 안 됩니다. 워낙 흑발 안 해요? 예뻐. 기다리세요. 금발만 하진 않지 않을까요? 닭발이 보면 찌릿해. 정순이 뿌릿해. 나날 아, 나날.
아, 한글 닭발 vs 중국 닭발. 아, 이거는 비해. 맛이 엄청 틀려요, 여러분. 한번 중국 닭발 드셔보세요. 약간 중국 닭발은 맵고 조금 짜요. 어, 조금 맞아. 짠데 이거는 한국 닭발은 좀 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닭발 먹으면 러깐마 같이 먹어야지. 맞아요. 조금 맛있어요. 러깐마. 러깐마 맛있어요. 불닭볶음면은 한참 많이 먹었어요, 연습생 때. 맞아요. 닭발 중국어로 뭐라고요? 닭발 중국어. 아, 맞아. 아까 우리가. 찌좌. 찌좌. 귀여워. 찌좌. 그래, 그래. 我们喜欢 찌좌. 우리 지금 되게 닭발 같지 않나요? 아, 스무 살 되면 뭐 하고 싶냐고요? 나. 저는요. 저는요. 저요, 저요. 언니들. 저요. 아니, 저는. 아니, 언니들 빼고 아니에요? 저요. 아. 내년에 아니, 스무 살 되면. 아니, 난 것 같아. 내년이요. 아니, 난 것 같아. 어, 고우즈 다 모였네요? 네, 네. 어, 그날 고우즈. 어, 98즈. 오! 클로즈. 네, 98즈. 98이래요, 98이래요. 네, 저 98이에요. 저 98이에요. 젊어서 좋겠다. 아니, 이래죠. 언니들은 이런 거 모르죠? 젊어서 좋겠다. 제가 왜 다리 찢었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 여러분들 오늘 추우더라고요. 30만 돌파! 거기 10만 개 제가 지금 찍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 뭐지? 아, 나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20살 되면. 아. 아닌데? 뭐지? 아, 선현님이 걸렸어. 뭐? 아, 일단 뭐? 20살부터 얘기해. 뭐? 20살 아, 20살 되면 어, 일단 우주소녀로서 활동을 조금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재미난 활동 많이 할 예정입니다. 언니들과 그리고 우리 98 멤버들과 이렇게 30만 공략해달래요. 30만? 아까 우리 춤추기로 한 거. 그거 40만이잖아요. 아, 40만이네요? 네, 40만. 뭐래라고 30만 하면은 닭발 셰프 찍죠. 아, 아까 찍었어요. 아, 왜 안 보셨어요? 아까 이거 봤어요. 봤는데 방금 하트 심 봤는데 아니, 왜, 아까 이걸로 이렇게 눌렀다면서 하트 봤는데 저희 연습실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에이 좀 끊기는 거야 진짜. 와이파이 정말 와이 이거지 와이 와이파이 되게 잘 되는데 지금? 지금 되게 잘 터져. 아니 연습실 진짜 잘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자꾸 끊겼대요. 그랬어요? 그럼 뭐 우주소녀 무대인데 사람 막 쟁겨보대. 맞아요. 그러면 30만 공략 이거 국물 다 들이마시기. 에이 마실래요? 아니요. 전 이 V앱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아, 자꾸 저희 V앱의 또 세 번째 팬분이 오셨습니다. 아, 다 도망가고 싶은데. 이제 나 진짜 가요. 가세요. 빠이, 세 번째 팬분이 입장하셨기 때문에 본격 초대 저에게 닭발이라는 포즈를 알려주세요. 여름은 가고 겨울이 왔다. 겨울 왔으니까 여름이 가요. 네, 갈 끝발이에요. 자, 인사 한번 합시다. 다 갈. 인사하고 가세요. 저는 여름입니다. 한입 하실래요? 나 혼자 이렇게 먹을 거예요, 둘이서. 어, 아까 얘기했는데 매운 거 있잖아요. 아니야, 순한 맛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름에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사기꾼, 사기꾼. 이거 어떻게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섞은 거죠. 어, 기침한다. 여름이는 매운 거 먹으면 귀가 맨날 아프다 그러거든요. 어, 어떤 분이 낙지 씨라고. 우리 낙지 씨가 왔어요. 낙지 먹고 싶다. 아, 무슨 맛이에요? 매운 맛이에요. 해코파 맛인데요? 예, 여름이 무당 진숙이 여름아. 이게 어떻게 순한 맛이에요? 나 너무 잘 먹고 있나 지금? 요게 어떻게 순한 맛이에요? 여름이 혀는 오늘도 수술 두고. 98들 소리 질러! 우! 아, 언니는 아니죠? 부호잖아. 여름이 다시 올게요. 여름이 치장당했다. 왜냐 오늘은 보나한테 방송이니까 진숙이. 여름이 가실게요. 여기 매운데요 다. 여름이 가실게요. 안녕. 여름이랑 다영이랑도 먹방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그거 먹었어요. 여기 저기 네킨. 그 네킨 플리즈드에서. 거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메뉴 추천하는 애들이 있다면 누텔라 뭐 있어요. 맞아요. 마시멜로 있어요. 바나나도 네, 들어가고 맛있어요. 근데 둘이 가서 하나하나씩 다른 거 나눠 먹어요. 너무 달아서 하나 다 먹기에는 조금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매워서 콧물 나고 입. 언제 먹었어요? 연쌤, 연쌤. 오늘 지금 여름시래요, 여름시. 여름시인가요? 아닌데? 아닌데? 7시인데? 여름 생일 1월인데. 여름이 가실게요! 고구마 스티. 멤버들 첫인상? 저희 둘의 첫인상을 얘기할게요. 다른 멤버들은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고. 언니, 제 첫인상 같아. 제가 처음 회사를 밥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엄청 낯을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이제 나 또 가려 잘 못 친해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랑 잘 못 친해지는데 제가 원래 소정이랑 알고 있던 사이고 소정이 소개로 스타쉽에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이제 소정이만 아는 사이니까 잘 뻘쭘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처음 와서 딱 들어왔더니 제가 오자마자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은서가 갑자기 뒤에서 끼워왔더니 언니 밥 먹으러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감. 친화력감. 진짜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은서랑 친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전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보는 애가 방금 안녕하세요 했는데 껴안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토리를 제가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우리 좀 다른가 봐요. 언제 만났어요, 절? 회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내가? 아 이제 말도 이제 놓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네. 거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뭐 안녕하세요 19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난 그때 생각하고. 전 그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난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 저 아무튼 큰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보너 언니가 여기 들어올 때 흑발이었어요. 앞머리 입고. 삭발이었다고요? 아니 흑발이었다고요? 아니 깜짝 놀랐네. 고백했어요! 뭘? 아 흑발이었어요. 맞아요. 흑발에다가 앞머리 입고. 그리고 그때는 약간 볼살도 좀 더 통통했고 약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언니가 딱 그러니까 엄청 귀여운 외모와 달리 언니가 낯을 가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쉽게 못 다가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랬나 봐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고 은서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중3 때. 전 진짜 은서가 20살인 게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요. 갑자기 그렇게 돼? 아니 하긴 이때 제 나이 때 제가 본 언니 봤거든요. 네. 아 맞아 제가 이 나이였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은서 나이였고 은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진짜 벌써 20살이라는 게. 연습생 언제부터 했어요? 왔어요? 저는 17살 때 시작했어요. 저는 14살에 시작했어요. 17살 때 시작을 해서 횟수로 하면? 연습생 생활을 얼마나 했죠? 5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횟수로 하면 5년 정도? 예. 슬프다. 괜찮습니다. 친한 다른 그룹 동갑 연예인. 아 질문이 있다고요? 아 네. 아 질문하세요. 아 옆에 갑자기 난 계속 손을 들기로 보지. 상호 팬분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름이 전인상은 어땠나요? 아 여름이 전인상. 왜 남자분이 갑자기 말을 걸으시네? 여름이 첫인상? 여름이. 나 얘기했잖아요. 언제였죠? 여름이가 처음 왔을 때 진숙이잖아요. 분명히. 저희 여름생도 소문이 났어요. 진숙이가 들어오네요. 근데 심지어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영이가 제일 어렸어요. 맞아요. 다영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내였는데 다영이랑 동갑인 애가 드디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진숙이래요. 이진숙. 심지어 아 빠른 생일이었다. 빠른 생일이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와 친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맞아, 다영이랑 같이 해야 되냐. 근데 들어오니까 이제 다영이랑 여름이가 한번쯤은 친구 싶은 어린 나이를 택했죠. 어린 게 좋아요. 학년이 어렸죠.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래서 여름이 처음 상황이 아니, 이름? 아니, 전인당은 뭐죠? 해외 유명 가수분 중에 티나 씨라는 선배님이 계세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제가 진짜 연생 때부터 제 롤모델을 꼽을 정도로 그런 선배님이신 제 롤모델이신데 약간 조금 처음 들어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거예요. 약간 외모에서 약간 그래서 오 예쁜데? 막 이랬어요. 37만 돌파. 곧 춤추게 생겼습니다. 동갑. 아, 그쵸. 그래서 여름이랑 다영이랑 지금 연정이까지 셋이 동갑이고. 분아님, 은선이 중3 때 키가 어땠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컸어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차이는 좀 있지만 컸어요. 한 2cm? 아니, 고1 때 훅 컸어요. 모든 골격과. 아 근데 아 은서가 진짜 말랐었어. 저보다 말랐었어요. 진짜 키가 컸는데 몸무게가 한 43, 44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여자 170 안 남아요 여러분. 안 남아요. 너무 아니 안 남아요. 근데 진짜 고1 때 갑자기 진짜 갑자기 훅 컸어요. 그러다 바람에 날아가세요. 안 날아갑니다. 지금 55kg. 50 아니에요. 방금 뭐 연습생 때 뭐 있었는데? 연습생 오디션 곡이 뭐예요? 저는 에이핑크 선배님의 꿈결처럼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꿈결처럼 내게 다가와. 저는 노래 불렀으나 왜 이러지? 네. 저는 팝에다 춤추고 저 오디션 볼 때 춤췄던 노래가 미스에이 선배님들의 굿바이? 아니요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쳤었어요. 그 노래 진짜 좋았는데 축축 다리 막 이렇게 하잖아. 맞아. 아 보나 누나 성소 첫인상은 어땠어요? 성소! 아 난 이거 얘기 많이 했다 방송에서. 성소! 처음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저희랑 같이 만났었는데 성소가 엄청 지금 성격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성소도 낯가려서 근데 엄청 부끄러움이 근데 성소도 제가 성소랑 뭐 바로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그게 있었는데 성수도 자꾸 껴안고 손을 자꾸 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끄러움을 타고 막 아무 말도 잘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 애기처럼 뒤에서 껴안고 막 이러는 거죠. 아 저 친구 되게 귀엽구나 했었어요.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약간 되게 부끄럼 많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조금 밝아진 맞아요. 성수 요즘 많이 그죠? 밝아졌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부정 못해요. 맞아. 아, 이 순간 지금 하트가 39만입니다. 진짜 안무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말합시다. 안무 영상을 찍을까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 라이브로 지금 춤을 보여 달라. 그럼 뭐 어떤 춤을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 뭐 걸그룹 노래가 있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안무 영상은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로 떼띠 땐다 우리 언니 안녕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 덤블링을 어머 여러분 아 시간이 달려서 두 배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이그룹 커버 댄스 레드벨벳 비네추 아 의자 있으니까 비네추를 발라드에 춤을 출까요? 그럼 슬픈 발라드 하나. 그러면 케일 선배님의 제가 케일 선배님의 그립곡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매드클라우 선배님 노래 거짓말에는 나는 아닐 거예요. 매워서 매워서 후드가 이혜리 선배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지금 스케줄 차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맞아요. 노래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40만 됐어! 와 여러분 감
있고 아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저희 꼭 와 40만 방송, 찍었어. 네, 이 방송 2탄으로 돌아오겠고요. 아까 20만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 된다고 10만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0만 찍었어요 지금. 도비 요정한테 한번 홍꾸냥을 내줘야겠어요. 맞아요. 홍꾸냥을. 지팡이 어디 갔어? 도비가 뭘 알겠어요. 속속을 치우지. 맞아요. 자꾸 양말 선물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 4년 후에 해줄 예정입니다. 아 어떤 거 할까요? 저거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매드클라우드. 지금 매워서 약간. 벌써 만 분이 보고 계시네요. 와 만 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나와 은서입니다. 네 지금 중간을 아니 중반 부분을 다 들렸는데요. 이제 후반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발라드 한번 춤을 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역사를 생성하는군요. 지연이 주연이 좀 가까이 가. 네, 끼익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거 잠깐 이 받침대 때문에 한번 그래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와. 뒤로 한 번만 잡. 잘 나옵니다. 여기 여기까지 나와. 발로 차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자. 잠깐만요. 어, 도비 나온다. 안 돼. 됐어요. 됐어요. 아, 됐다. 오! 42만 돌파 여러분! 화이팅! 아 그럼 잠깐만 캡처하시라고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합시다. 이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네가 왜 우는지 난 잘 모르겠어. 괜히 죄책감 들잖아. 그 얼굴 치워줘. 뭐 나도 알아. 네가 나한테 정말 잘했던 거 믿음 단 하나 네가 내게 바랬던 거. 이거 회복 볼까요? 근데 딴 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댄스곡을 해가지고 걸그룹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시스타 선배님들 노래 저희가 아는 걸로 그냥 틀어주시면 비밀이야 맘맘맘맘맘 미션 실패 아니에요. 저희가 좀 더 잘하려고 예? 했었는데 어 잠깐만요. MP3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제 걸로 틀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아, 아주 또 앉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소화해야니까 고추장 같다. 이거 치마. 이 부분 알죠? 사랑합니다! 실수합니다! 노래방에 감자튀김 불 감자튀김이라니 아빠!
삼삼자리 구레 댄스. 이거. 네, 여러분. 저희의. 아, 이게 뭐라고 숨이 차지? 공략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여러분. 시스터들 짱! 저희가 부족한 실력인데 네. 저희의 댄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2탄으로 뵐 때는 더 메뉴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받아가지고 하고 또 공략 같은 것도 그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네. 진짜요? 네. 따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재밌죠. 진짜. 그러면 지금부터 딱 질문 다섯 개만 받고 저희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다섯 개. 양념곰장. 양념곰장. 왜 그러세요? 우리 팬분들 은근 짓궂으셔. 우리 매운 거 먹는다고 빨간색 입고 왔단 말이야. 어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메이플 스토리 임다영이 자꾸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은서 앞머리 안 없앴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 없어져가지고 혼란이 있을 텐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 딱 다섯 개예요. 빨리. 첫 번째 보나 연습생때도 금발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금발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데뷔해서 처음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다이어트 비결은? 다이어트 비결 저희는 다이어트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저는 정승환 선배님 맞나요? 정승환 선배님의 그 너였다면 그 노래 좋아하고요. 권진아 선배님 노래도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거. 샘킴 선배님 노래도 진짜 좋아요. 아 이번에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이 노래 나왔잖아요. 지코 선배님이랑 크라스 선배님이랑 딘 선배님이랑 그 노래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치키 치키 치키. 맞아요. 마마무 선배님 노래도 좋고. 자 네 번째. 벌써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아닌가요? 아닌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 모니컬 있잖아요 여러분. 이랬냐! 아 근데 이게 두 번째 또 이렇게 부탁하셔서 했는데 또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첫 번째가 제가 듣기에도 참. 세 번째! 은서 단발할 생각 없나요? 단발이요?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단발을 딱 한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머리 짧았는데 은서. 맞아요. 그때 여기? 여기 정도? 맞아요. 은서도 지금이 제일 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숙소에서 뭐하고 놀아요? 숙소에서 청소해요. 어제 대청소했거든요. 평소에도 해요. 숙소에서 다 같이 가끔 TV 보고 뭐 TV 근데 이게 영화도 볼 수 있는 TV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TV 프로 그 프로그램이 요즘 좀 약간 다양한 채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체크카드를 꼽아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영화도 보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저랑 은서 같은 경우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도 가끔 보고 뭐. 잠이 제일 많은 멤버? 오 이거는 멤버들 대체적으로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저희 방에 북극곰 연정이. 아 연정이랑 다원이 투탑입니다. 잠은 이길 수 없어요 그 둘. 맞아요. 체크카드는 제 거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컴백 슈퍼 조금 해주세요. 이걸로 쓰실 건가요? 다섯 번째? 비밀이야. 저희의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비밀이야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써먹고 있습니다. 비밀이야 컴백하기 전에도 팬분들이 마지막 질문 뽑았어요. 보나 군대 언제 가요? 저 군대 안 갑니다 여러분. 자 끝났습니다. 모든 질문이.
컴백 서포는 아직 열심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거 한 번만 하고 갈까요? 뭐야? 우주소녀 팀 팀명 듣고 어땠어요? 아 우주소녀구나. 저희는 아. 사실 점점점점 여러 후보들이 있었어요. 하이러스 맞아요. 뭐. 아 근데 이게 체리 뭐 그런 우주소녀가 우주소녀가 이상해서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우주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연습생 때부터 유니버스라는 저희가 만든 예명? 팀명 네 그런 걸로 계속 저희끼리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로 될 줄 알았는데 팀명이 바뀌어서 그냥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이상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누가 이상했대요? 누가 솔직히 이상했어요라고 그랬어요. 안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근데 우주소녀가 제일 불매예요. 불매 아니 기억되기 쉬운 이름 같아요. 절대 안 까먹잖아요. 맞아요. 우주소녀 하면 누가 어떻게 까먹어요. 우주소녀인데 그쵸? 우주소녀 좋습니다. 우주를 정복할 거예요 저희. 네 2탄 많이 기대해 주시고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우주소녀의 뿌나 은서였습니다. 안녕. 안녕. 뿅. 안녕.